사람은 그래도 남향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방 팔방 다 트여 있는 널찍한 외부 테라스 드릴게요. 층에 거실이 두 개나 있고요, 주방 공간이 있고요, 방이 두 개 있고 욕실까지 있어요. 완벽하게 세대 분리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 큰 방에 드레스룸을 하나 더 크게 만들었어요. 요즘은요 가전제품 옵션을 빼버린 현장들이 꽤 많았는데요. 아닙니다. 여긴 아니에요. 아일랜드 테이블, 냉장고, 광파오븐, 식세기, 거기다 음식물 분쇄기까지 저희는 다 드릴게요. 3.7m의 규격의 안방에 화장대, 서랍장 있고요, 드레스룸 있고요. 화장실 이용하시면서 환기 안 되는 거 서운하셨죠? 그래서 외부로 환기창 뚫어놨습니다.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야당동에서 복층 맛집으로 유명한 현장 촬영 나왔습니다. 하마TV 구독자님께서 지난주에 두 분이나 계약을 하셨어요. 기준층하고 테라스 세대. 복층도 보고 가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가족분들께서 지금 상의하고 계신 호실이에요. 이 호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래층 35평, 위층에 25평, 도합 60평 정도 쓰실 수 있는데 방이 5개 들어가 있고요. 가전제품 풀 옵션입니다. 보시죠. 여기 전실이 아주 큰 거나 그렇진 않지만 딱 필요한 사이즈 아시죠? 벽체를 벽지로 안 두고 타일로 다시 구매해놨고요. 6개의 신발장이 있는데 제가 이 신발장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긁힘이 없어.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긁힘이 없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띄움 출공까지 다 되어 있어요. 6칸이면 충분히 신발 수납 가능하고요. 3인동 중문 썼어요. 이 현장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마루, 원목 마루로 바닥을 시공을 했는데 방, 거실, 주방 모두 원목 마루. 다른 집의 바닥 소재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단가가 더 높은 마루를 썼죠. 아래층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들어가는 집인데요. 방들이 거실과 주방을 둘러싸고 방, 방, 방 이렇게 방사형으로 모두 퍼져 있어요. 안방이 좀 멀리 있는 구조거든요. 보시죠. 3번 방, 그곳을 향해서. 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미니 드레스룸 있었습니다. 오, 역시 또 파주는 방마다 이런 드레스룸 중요하죠. 드립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요 기준층에서는 방들의 드레스룸이 다 안 들어갔었는데요. 이 방하고 옆방에 드레스룸을 꽉꽉 채워놨어요. 미니 드레스룸 들어가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여기 조명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인아웃이 돼요. 자, 문 닫아놓을게요. 이 색감, 이 소재, 전실에 있는 신발장부터 각 방마다 도어부터 웨인스코팅과 이런 드레스룸 도어까지도 모두 통일성 있게 다크 카키톤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방 규격은 2.7m 예상해 주시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방에서 나오자마자 웨인스코팅 마감된 이런 예쁜 구조들이 있고요. 주방이 바로 노출되기 이전에 이렇게 보드들을, 이 칸막이들을 세워놓으셔서요 답답함이 없습니다. 욕실은 바닥, 벽면 모두 테라조 타일을 썼는데 제가 이 집에 세 채나 분양을 했잖아요. 네. 선반도 그렇고 이 집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후기와 평가가 좋아요. 사용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거울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바닥 청소할 수 있도록 이 청소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샤워 칸막이도 좀 넓고 해바라기 수정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다크 카키톤 이 문하고 잘 어울리게 무광 스테인레스로 어두운 그레이 톤으로 해놨어요. 차콜 색깔. 색깔이 되게 좋은데요? 네, 잘 어울리죠? 저런 색깔 처음 봤어요. 맞아요. 파주 오면 계속 볼 수 있어요. 네, 파주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 방 폭이 3.4m예요. 그러니까 방이 엄청 큰 방이죠?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 중간에 벽등이 있죠. 안방의 대안으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여기도 드레스룸 공간 볼게요. 아까 보셨던 드레스룸보다 조금 더 사이즈 업을 해놨습니다. 오, 아까보다 좀 더 깊숙하네요. 깊숙하죠. 오, 역시 잘 해놨다. 깊숙이 들어가. 계단실이 있는데요.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이따 올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안정감 있게 설치해놨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 계단실 밑에 문을 달아놔서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하시도록 해놨어요.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가전제품 옵션을 모두 탈락시켜버린 현장들이 최근에 많은데요. 여긴 아니에요. 비스포크 3도어로
시가로 3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제품 사양을 다 넣어놨고요. 지금 광파워분도 삼성 제품 들어갔고요. 삼성 가전을 모두 사용을 했어요. 아일랜드 테이블도 좀 낮춰놓은 상태로 식탁 대용으로 쓰시도록 해놨고요. 여기서 4인에서 많게는 5인 이상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랑 그리고 멀티탭 충전기 다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요, 주방 이제 살림 도구들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인데, 열어보면은 수납이 엄청 깊어서 오, 좋네요. 네, 수납에는 조금 자신이 있는, 아니 많이 자신 있다. 그리고 비스포크 식세기 좀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음식물 분쇄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알죠? 아, 스위치 있구나. 네, 바라락 바라락 알죠? 다용도실은 바닥에 좀 무늬가 들어간 타일이 있으니까 좀 이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탄성 코팅으로 이렇게 관부터 시작해서 전체 마감이 되어 있어요. 창문만 열어두시고 환기만 좀 잘하시면은 이게 결로라던가 그리고 곰팡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성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 환기창도 꽤 길게 설치가 되어 있죠. 거실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은근히 거리가 있어요. 이 거실 폭이 4.3m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촬영하러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라이언 팀장님한테 복층 올라가서 에어컨 좀 켜놓으라고 얘기해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실링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밖에 온도가 좀 습하고 많이 더워요. 근데 이 집의 구조 자체가 창문을 양쪽으로 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엄청 선선하고 시원해요. 한여름에 여기 문도 안 열었는데 선선한 바람에 솔솔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정남향입니다. 오늘 좀 해가 좀 가려져서 그런 거죠. 이게 한 3시 정도 되면 여기까지 해가 정통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정남향, 여기는 서향으로 픽스창하고 약간의 열 수 있는 창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남서까지 하절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시, 8시 이렇게 늦게까지도 해를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 딱 소파원 쓰시면 좋겠죠? 뒤에 파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실링팬에다가 이 매립 조명 그리고 에어컨까지 옵션 가득가득 넣어놨어요. 여기가 바로 안방 되겠는데요. 안방 규격 한번 제대로 보시죠. 가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말을 잘한다, 또박또박 잘한다, 확신에 차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진짜 제가 분양한 집들 위주로 더 많이 촬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워낙 잘 지어진 집들을 촬영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사시면서 피드백도 주시고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저도 와서 또 보고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으로 집을 지었지만 아주 중저가 이하로 분양을 하고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현장입니다. 템바보드 전체 넣어놨고요. 이중창 들어가 있죠. 단열 규격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간접 조명에다가 벽등에다가 메인 조명하고 심심할까봐 채광 때문에 픽스창까지 뚫어놓은 거 보면 정말 많은 곳에 심혈을 기울인 곳이에요. 그리고 안방에 화장대 있으면 좋죠. 여기 있구나. 예, 이렇게 화장대에다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서랍장까지 넣어놨거든요. 3.7m, 3.5m의 넓다란 안방인데요. 이 안방에는요, 굳이 옷장을 넣지 마시고 퀸 침대 하나 놓고 좀 크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화장대랑 서랍장이 있기 때문이죠. 삼연동 중문을 통과해서 저희가 이 드레스룸으로 들어봤는데, 드레스룸도 행거가 요쪽 편, 양쪽 편으로 있기 때문에 통행에 자유롭고 옷도 꽤 수납이 많이 돼요. 들어오시죠. 여기는 욕실인데 환기창을 바깥면으로 벽체면으로 설계를 해서 이 구조 자체가 씻고 나서 환기창만 열어두시면요, 환기가 잘 되고 이 안쪽에 이 습식 공간이 많이 마르게 되는 거죠. 조명 거울까지도 깨알같이 다 넣어놨어요. 없는 거 없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갖췄어요. 금강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후에. 이 집은요, 외부의 테라스에 저렇게 인조 잔디를 깔아놨습니다.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복층의 층고 어떠세요? 층고 일단 많이 높죠. 2m 한 5cm 정도. 2m 5. 제가 176인데 머리가 한참 많이 남아요. 미팅을 다녀보고 우리 구독자님들 나오시는 거 보면 180 상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복층 촬영할 때 이왕이면 좀 층고 높고 시야와 이런 시선에서 좀 편안한 곳에 찾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의 벽체에도 이렇게 환기창 다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을 깐 상태로 수납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모두 이렇게 넣어놨고요. 복층에는 기본적으로 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인덕션 이렇게 두 개 넣어놨고요. 싱크 넣어놨고 양쪽으로 열면 환기 정말 자유자재로 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 문을 하나 달아서
여기도 방, 저기도 방, 그리고 뒤쪽도 방 해서 방 3개를 또 만드실 수 있어요. 4m 가까이 되고요. 폭은 2.8m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전체 수납이에요. 방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가로 세로가 3m 정도 되는 방이에요. 층고도 꽤 있고요. 여기 헤링본 강마루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강마루 소재를 썼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환기창 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남향이라서 상당히 밝죠. 복층에다 강마루 썼습니다. 돈 많이 들였다. 잘 아시네요. 두 번째 방 볼게요. 이 방은요, 폭이 2m 80 나오고요. 길이가 3m 30 정도 나와요. 이 방이 조금 더 크죠? 욕실도 잘 해놨겠죠? 욕실도 뒷걸음 쳐서 들어갑니다. 거의 메인 욕실 크기로 잘 나왔네요. 네, 여기도 조명 거울 넣어놨죠. 아래층에서 보셨던 욕실에 있는 옵션들 거의 다 넣어놨고요. 여기 상당히 편하게 해놨어요. 넓고. 오늘은 날씨가 좀 덥기는 합니다만 네. 정남향의 테라스 한번 보시죠. 제가 먼저 나가요? 내가 먼저 나갈게요.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단 뭐 다 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죠? 네, 그리고 바닥에 우선 인조 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원하시면 계속 놓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거드시고 데크 시공하셔도 좋아요. 이 단지가 뭐가 좋으냐면요, 여기가 바로 남향인데 이 앞으로 전망을 가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선도 자유롭고 저쪽에는 숲 뷰가 나오고요. 앞에 뷰 다 트여 있습니다. 남서쪽에 높은 건물 없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선텐 하셔도 누가 특별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닝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구독자님들, 오늘 자신 있게 소개해드렸던 현장 왜일까요? 야당 역까지 7분 8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인근의 현장이고 도보 1분 거리에 마트 있고요, 편의점 있고요, 마을버스 다 타실 수 있고 초등학교 스쿨버스 픽업 현장까지 다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야당역에 여러 가지 중심 상권들 다 몰려있는 거 아시죠? 도보 10분 안에서 웬만한 상권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곳 현장 소개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하마TV 구독자분들께서 세 분이나 계약하신 집이에요. 왜일까요? 요즘 여러 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잘 지어졌다, 옵션 좋다, 가전제품 옵션 하나도 안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도 크고 복층에 방이 5개나 있는 집 흔치 않죠. 구축가격으로 신축을 사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마TV 꼼정한테 문의 한번 주시고요. 복층은요, 입주금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인 분께 적용해드리는 거고요. 생애 최초가 아니라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금융상담 필요하니까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고 금리가 낮고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냐가 결정됩니다. 하마TV 꼼정한테 연락주세요. 저랑 같이 집 보러 오시죠.